안녕하세요. 또한 주가 밝았네요. 벌써 1월 셋째 주? 아, 빨리 가네요. 우리 어휘, 빠꿍 어휘도 벌써 유닛 16. 네. 벌써 하게 되면 한, 여태까지 한 500단 한것 같아요. 대략. 자, 오늘 활기차게 첫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틀어 드릴게요. 유닛 16부터 합니다. Deleterious. Copycat.
시켜 어지럽게 춤을 춤 함부로 나서서 마구 날뛰임 난항 항해하기 어려움 어려움함에 어떤 일이 어려움에 부딪힘 남발 법령 집회 탄환 등을 마구 발포 발행 발사함 남용 마구 씀 권리나 권력 등을 일정한 기준의 한도를 넘어서 마구 행사하는 것 내구성 오래 견디는 성질 내포 한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성질의 전체 어떠한 뜻을 구성에 포함함 반대로 외연 내홍 집단이나 조직의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일으킨 분쟁 유사어로 내분 농담 짙음과 옅음 밑에 농담은 남을 웃기려고 우스갯소리를 하거나 가볍게 놀리는 말을 하는 것 또는 그 말 농성 성문을 굳게 닫고 성을 익힘 어떠한 목적을 위해 한자리에 줄고 머물며 버티는 일 누진세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화폐 가치 증가에 따라서 점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조세 단교 교제를 끊음 국교를 끊음 반대로 수교 그다음에 단서 일이 처음 일이 실마리 단속 끊어졌다 이어졌다 함 밑에 단속은 주의를 기울여 단단히 다졌거나 보살핌 법률 규칙 명령 따위를 어기지 않게 통제함 담합 입찰 등에서 입찰 참가자들이 미리 의논하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등을 협정하는 것 대상 남을 대신하여 갚아준 상대편이 동의를 얻어 본래의 채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따위를 다른 물건으로 대신 물어주는 일 대물 변제 대차 꾸어준과 꾸옴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의 종칭 대체 다른 것으로 바꿈 도급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독려 감독하며 격려함 독직 직책을 더럽힘 특히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하여 비행을 저지름 독촉 빨리 서둘라도록 즉촉함 돈독 인정이 두터움 돈우함 동태 움직이는 상태, 활동한 상태, 두각, 머리나 머리끝, 뛰어난 학식, 재능, 기회, 등용, 인재를 골라 뽑았음, 등재, 신문이나 잡지, 장부 등에 어떠한 사실을 올려 적거나 실음, 유사로 게재, 그다음에 만연, 널리 퍼지거나 번짐, 그다음에 밑에, 만연, 널리 퍼지거나 번짐, 밑에 만용, 앞뒤 가리지 않고 무모하게 부리거나 내는 의욕이나 용기 말살, 있는 것을 물기에 없애버림 남의 존재를 면목 없이 해버림 말소,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지워버림 망언, 망령된 말 매장,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음 명도, 건물, 토지, 선박 등을 비우고 남에게 넘겨줌 모사, 사물을 형체 그대로 그림 상대 모사할 때 오비이라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영이 개구 물이 우후 닭의 부리가 될지언정 소리 코의 꼬리는 대지 말라 대효월 자황혼 새벽달을 기다려 초저녁에 나앉는다 이를 너무 일찍부터 서두른다는 뜻 그다음에 신부재연 시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기미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면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거의 하고 국어 저번에 이어서 한 5분 정도 볼게요. 지금 시간이 17분이니까 25분까지 7분 정도 볼게요. 그때 292부터 보면 되겠네. 292부터 한 9장 295까지 보는 걸로. 그래서
주 아침 이걸로 빡도거이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로 저기 방제 하시는 분들은 바로 들으시면 되고요. 안전관리 기출 들어가고 월요일하고 수요일 오전, 그 다음에 오후에 행정학하고 저녁에 행정법 그 수업 관련되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뭐 맞춰서 또 수업 강의 동영상이나 아니면 수업 자습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아침에 다들 졸고 있어.